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오랜만에 달 창저수지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6시쯤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해가 덜 떴는데 조금 밝은 데서 오프닝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먼저 카메라를 켰습니다. 완성된 제 벨리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짜잔! 제 벨리가 준비가 다 됐어요. 바로 낚시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이렇게 벨리를 타고 지금 왔는데 피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용할 채비는 이 프리리그인데요. 세상에 마사인입니다. 세상에 마사인. 거기 언니 혹시 베스드라? 거기 언니 혹시?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지금 장갑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 이 옷이랑 이 틈 사이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되게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런 걸 안 썼는데 다이소에 갔는데 2,000원인데 이렇게 손목 이렇게 돼 있는 손목 토시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손가락 토시하면서 이렇게 팔까지 다 되는 그런 건데 겨울에는 솔직히 토시하고 또 옷 입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손목에만 할 수 있어가지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손목만 좀 많이 탄다 하는 사람들 보통 이제 손목 타는 게 싫어가지고 아예 장갑을 안 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런 걸 쓰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저 딱 보고 와 진짜 신박하다 하면서 제가 다이소에 그 두 개밖에 없었는데 두 개 다 샀거든요. 다이소에 갑니다. 2,000원. 체크! 왔다. 근데 아휴 나는 너라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오호 진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래도 고마워 나타나줘서. 근데 이쪽 맨날 아도 입질을 엄청나게 쓰게 해야 돼요. 자치가 에헤. 와 근데 흥미야 짜자 체크. 왔다. 응. 아니, 아들이 힘을 못 써. 얍. 얍.
만에 잡았습니다. 짠, 여러분. 체크! 깜짝 놀랐다니까. 그런데 거의 떨어지자마자 홀링 바이트로 먹은 애예요, 얘는. 와, 여기 목도가 진짜 심하다. 아싸. 아니요. 진정해, 진정해. 난 너 안 잡아먹어. 진정해, 진정해. 짠. 강한 힘으로 입질 줬어요. 얘가 뭔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이유는 뭐지? 아무튼. 예. 왔습니다. 왔어요. 어휴, 어휴, 어이구, 어이구, 얘야. 아이고. 제대로 밖에 봤어요. 짠! 아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마리 더 물어줬어요. 고마워. 아, 여러분, 오늘 생각보다 조화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사이즈가 너무 아쉬워서 다음 기회를 또 다음 기회를 다음 기회를 또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빼꾸는 영상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잡아당겨도 안 풀려요. 백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인데 요럴 때 어떻게 백을 푸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처음에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세하게 보이시려나? 요게 원래 원줄이거든요. 요게 원줄인데 이 원줄을 지금 감고 있는 애가 이제 풀려야지 얘가 풀리겠죠? 줄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로진 부분에다가 이렇게 가로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이 엄지 손가락 손톱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감아주시면 그 부분이 들뜨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보이시나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바로 풀렸죠?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이렇게 백을 내놨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엄청 심하게 백이 났잖아요. 요런 거를 이제 풀 때 막 요렇게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다는 엄지 손톱이나 이렇게, 이렇게 손을 대고 얘를 감아주는 거예요. 감아주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감아주고 풀어주고 얘를 반복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뜨게 제가 반복적으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백이 좀 심하게 난 편이라서 이렇게 한 방에 안 되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백 같은 간단한 백은 엄청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몇 번 안 했는데 이렇게 풀리잖아요. 이렇게 풀리는 게 라인 손상 없이 백을 푸는 방법이에요. 정말 심하게 난 백도 이렇게 풀면은 금방 풀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쭉쭉 풀리죠? 백이 다 풀렸어요. 백 푸는 방법 끝! 안녕!